돼지박물관에 놀러 왔잖아. 우리 돼지들하고 진짜 재미있게 놀자, 알았지? 네. 좋아요. 예. 얘들아, 나 저기 돼지가 있어. 돼지가 우리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돼지야, 무슨 일 있니? 아이, 큰일 났어. 여기 우리 전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여기 다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주고 해야 된다고. 제발 도와주라고. 꿀꿀꿀꿀. 맞아. 알겠어. 그럼 애니아니 열심히 도와줄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 발을, 신발을 자꾸 깨무는데. 꿀꿀꿀꿀. 정말 우리 도와줄 수 있나요, 애니안? 물론이지. 내가 너희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구독, 좋아요, 알림. 너는 대장돼지다. 나를 샤워시키는 게 미션이야. 대장돼지야, 시원하게 해줄게. 제대로 해봐라. 별로 안 시원하다. 제대로 해. 알았어. 이렇게. 대장돼지야, 시원하지? 조금 시원하긴 하네. 대장돼지야, 진짜 덥지? 진짜 덥긴 하다고. 물 좀 잘 뿌려봐. 물을 내가 이렇게 뿌리면 되나? 시원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라고. 와, 진짜 날이 진짜 더운데 도대체 촌장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와, 귀여운 아기 돼지. 아기 돼지들도 있어요. 그리고 애니언, 우리의 똥 좀 치워주세요. 자, 그럼 애니언이 똥도 치우도록 할게요. 자, 똥. 으아, 여기 똥이. 으아. 똥 없어. 다시 한 번 더. 여기에도 똥이 있잖아요. 안 되잖아. 야. 됐다. 이것도 똥인 것 같은데. 이것도 똥이잖아. 나는 베이콘이라고 불리는 시종돼지야. 그래.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어. 굉장하구만. 고생했어. 너무 더워서 못 참겠구먼. 나도 한번 목욕을 시켜봐. 알았어. 자, 이 친구는 식용돼지래요. 식용돼지. 그래서 진짜 덩치가 엄청 커요. 우와. 오. 시원하게 해줄게. 자, 식용돼지 샤워까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촌장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잘하고 있어가지고 시원해. 좋아, 바로 그거라고. 무더위에는 샤워가 최고지. 자, 이제는 돼지들한테 먹이를 줄 시간이에요. 얘들아, 먹이 줄게. 자, 받아. 호잇. 자, 너도 먹고 싶니? 여기 말도 달라는데. 호잇. 자, 먹어. 호잇. 이리 와. 호잇. 온다. 두령 돼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 이리 줘. 나도 먹이를 달란 말이야. 여기. 야, 두령 돼지야. 가서 먹어. 싸우지 말고. 다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먹으렴. 맞아요, 두령돼지. 우리 사이좋게 먹어야 된다, 그냥. 얘들아, 비켜라. 두령돼지 밥만 먹는다. 얘들아, 싸우지 말고. 자, 너도 먹어. 저기. 너도 가서 먹어. 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맛있는 맘마를 달라고. 두령돼지. 자, 먹어. 정말 너네들 이러기야. 나도 하나 줘. 자, 여기. 덩치가 크니까 많이 먹는 돼지들은 많이 먹고. 나도 뜯대요. 이거 보세요. 나도 뜯대요. 여기. 나도 뜯대요. 여기. 여기는 안 주십니까? 이쪽도 더 주세요. 알겠어요. 이걸 이쪽도 주라고요. 이쪽도, 저쪽도. 얘 보세요, 얘. 얘도 달라고 난린데? 아니, 이쪽도 하나 주세요, 거참. 돼지들한테만 주고. 너한테도 지금 몇 개를 줬는데. 빨리요. 주세요. 알았어. 자, 여기. 자, 이제 마지막이 남았네요. 누굴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친구가 너무 좀 안쓰러운 것 같아. 자, 너 먹어.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도 안 줬지? 멀리만 줘서. 자, 여기. 맛있었다. 아쉽지만 다음에 또 먹으면 되지. 다음에도 또 줘요. 알겠어. 그럼 돼지들, 이건 다 끝났으니까 애니아는 가도록 할게요. 오늘 똥도 치우고 열심히 샤워도 시키고 이렇게 맛있는 간식도 줬는데요.
우리 툰장님은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그럼 안녕! 잘 가라고! 어서 우리 촌장님을 찾아와줘! 세미나! 돼지 응가도 치워주고 샤워도 시켜주고 맛있는 간식도 줬는데 도대체 촌장님은 어디 계신 거지? 어? 그런데 저기 쪽지가! 와, 여기 뭐지? 돼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돼지 퀴즈 10문제 중 7문제를 맞춰야 한다? 세미나! 우리가 돼지 퀴즈를 맞춰야 촌장님이 돌아올 것 같아! 그러면 퀴즈를 주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돼지는 예민한 동물이라 스트레스에 약하다? 돼지가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다 돼지가 둔하다고 알고 있지만 분명히 돼지는 예민하다고요. 자, 그럼 정답은 5! 맞나요? 아, 정답!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오, 돼지는 게으르다! 돼지가 게으른가? 잠깐만, 태민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태민아! 태민아, 너는 돼지가 게으른 것 같아? 돼지가 게으른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답은 오네. 하나, 둘, 셋, 정답은 게으르다! 와, 정답이 아니잖아! 돼지는 부지런했던 거군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니. 이럴수가, 한 문제 틀렸잖아.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짠! 돼지는 어릴수록 놀기를 좋아한다! 아, 그런데 아까 간식도 줘보고 같이 목욕도 하고 해보니까 돼지가 잘 돌아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오! 아싸! 정답! 으이! 돼지는 더러운 곳을 좋아한다? 돼지가 더러운 곳을 좋아했나? 돼지는 좀 더러운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면 돼지는 더럽습니다! 오! 헐! 돼지가 더럽지 않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 너무 비좁아서 더럽다는 오해가 있었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돼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네요. 오, 돼지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먹는다. 돼지가 쉬지 않고 먹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의외로 돼지들이 안 먹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스! 다음 문제 주시죠. 짜잔! 돼지는 사람보다 빠르다! 아, 왠지 동물이기 때문에 네 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빠를 것 같아요. 정답은 오! 우후! 돼지는 수영을 못한다! 아, 이 문제는 어려워요. 돼지가 수영을 하더라 못하더라. 아, 그런데 개도 막 이렇게 헤엄치니까 돼지는 수영을 할 것 같아요. 정답은 X! 오, 예! 돼지는 개보다 영리한 동물이다! 돼지가 개보다 영리한 동물? 개도 굉장히 똑똑한데? 아, 이거 헷갈리잖아! 아, 이것도 찍어야겠다! 왠지 이 문제가 나왔던 거는 개보다 영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답은 O! 아하! 정답! 돼지가 개보다 영리한 게 맞았군요! 자, 이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돼지는 땀샘이 거의 없다! 이건 알고 있죠? 정답은 O! 네! 그래서 돼지는 혼자 땀을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샤워를 하거나 진흙을 막 묻히는 거라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돼지는 응가를 정해진 곳에서 한다! 아까 돼지는 더럽지 않다고 했으니까 돼지는 응가를 정해진 곳에서 할 것만 같아요. 정답은 오! 이야! 그럼 우리가 돼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네요. 돼지는 게으르지도 그리고 마구마구 먹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친구들이었어요. 10문제 중에 8문제 맞췄으니까 이제 촌장님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 촌장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촌장님! 돼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나타났어요. 와, 우리 촌장님을 이렇게 찾게 됐네요. 네. 그러면 재미있게 놀아볼까요? 출발! 자, 이제 돼지 공연이 시작된대요. 일어나면 안 된대요. 우와! 세릉아, 안녕! 세, 안 돼! 헐! 이거 질 것 같은데? 세, 안 돼! 오, 예! 세 개, 세 개, 세 개!
멋지다, 그치? 맞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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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불순이 자르라. 우와, 불순이 잘하네요. 우와, 대단하다, 최고. 자, 준비되셨나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네. 와. 네. 와. 네. 잘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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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예쁘다. 우와. 우와. 와우. 우와, 너 되게 예쁘다. 예쁘다. 혜민아, 예쁘다 한번 해주세요. 오, 야, 엉덩이 봐. 엉덩이 보고. 여기 앉으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아, 예쁘다. 예쁘다. 우와, 우와, 우와. 진댕이로 막 밀어. 어, 예뻐, 예뻐. 예뻐. 우와. 진짜 많아, 돼지! 와, 신기해. 오, 애기 돼지 봐, 애기 돼지. 애기, 아기 돼지, 안녕! 잘 가! 우리 촌장님도 찾았겠다. 우리 태민이가 이제 소세지를 만들 차례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우와, 소세지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다. 야, 힘내! 더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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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 보세요. 소세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야, 태민이 너 대단한데? 이야, 소세지가 나온다.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반대로 읽어. 자, 반대로. 이건 좀 쉬워요. 자, 자, 돌려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와, 이게 태민이가 만든 소세지예요? 맞아요. 굉장하다, 태민아. 이제 애니안도 우리 소세지 만들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쁜 소세지를 만들어볼 거예요. 자, 힘! 하나, 둘, 셋! 그래, 태민이가 봐줘. 둘, 둘, 오, 하나, 둘, 하나, 둘, 오, 나오고 있어요? 우와, 조금만 더, 힘내. 어, 반대로, 반대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짜잔, 짜잔! 이것이 바로 애니안의 소세지입니다. 그리고 태민이 소세지. 자, 태민이 소세지와 애니안 소세지 완성! 이제 이거를 또 예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가보자. 하나, 둘. 자, 그럼 지금부터 소세지를 진짜 소세지처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반 접어주세요. 반 접었어. 반 접었다면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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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벼준 다음에 여기를 없애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하나, 둘, 세 번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됐다면 아까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번에는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리는데 이게 이렇게 풀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짜잔! 소세지 완성! 태민이도 소세지 완성됐습니다. 짜잔, 짜잔! 소세지 머리 같아! 소세지 완성! 어, 맛있어, 맛있어. 어, 시원해, 시원해. 너희들도 더울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얘들아. 네, 엄마, 그런데 저는 맘마가 더 맛있다요. 아이고, 맛있다. 냠냠냠. 어야, 같이 나눠 먹자. 나도 많이 많이 먹고 엄마처럼 멋지고 예쁜 돼지가 돼야지. 너희들 역시 대단해, 대단해. 우리 애기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들아, 고마워. 애니왕과 대대형제 덕분에 우리 돼지 박물관이 행복해졌네. 그럼 얘들아,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